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원님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돌아온 절기 우수를 맞아 세상은 내린 비를 머금고 초록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피조물이면서도 지난 한 주마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체면 지키기 바빴고 내 욕망의 오름을 사수하려 사투했습니다. 이렇듯 결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선 나지 않는 의로움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부끄러운 얼굴, 공허한 눈빛일지라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작고 좁은 내 믿음의 진일보를 경험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비난과 저주의 말들로 쌓아올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추락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느끼는 전쟁의 공포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빈부의 격차 등도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모두에게 이 고단하고 쓰디튼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부터 멀어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열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정한조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쌓여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여러 처소에서 애쓰고 있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결한 예배와 순전한 기도를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2회 양화진 역사 강좌가 양화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강의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대외협력 팀장이신 정철길 장로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양화진 문화원 홈페이지 알림방과 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3월 10일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며 휴대전화기와 홍보관 1층 친교실에 설치된 현장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대상자인 만 18세 이상,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은 주중에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의 게시된 정관 개정안과 온라인 투표 이용 안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는 홍보관 3층 사무실과 1층 친교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 및 추가 사항은 25일까지 교구 교역자와 사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한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27기 새신자반과 제26기 성숙자반, 제21기 사명자반이 3월 5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성숙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한조 목사가 직접 인도하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통합부 겨울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압살롬은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여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피난가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렸고 신도 신지 못하고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 왕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보다 그의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하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즉 성경과 같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잡을 방법으로 속전속결과 집중 공략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후세는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가 다윗의 사람인 것이 발각되면 후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반대로 다윗의 군대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전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서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확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지식과 통찰력의 넓이와 깊이는 일반 사람들의 격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견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왕궁에 후세가 있으므로 다윗 왕은 다시 환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되므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윗과 후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인 신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 이 교회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회로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회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정문에 면제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토론해 보자고 95개의 조항으로 된 대자보를 붙인 것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그때 루터는 추기경도 아니었고 교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부 서품을 받고 성사학을 가르치는 34살의 젊은 학자였습니다. 당시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 앞에서 루터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가 대자보를 붙인 일도 지극히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 퍼지고 온 유럽을 덮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종교개혁자가 일어났고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고 유럽 대륙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개신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시고 다시 들이쉬시지 않으심으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으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뚜렷하게 양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적대적인 반응과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이색적이고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비웃는 관리들과 조롱하는 군인들 그리고 비방 즉 모독하는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가까이에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 최상의 광경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극치의 광경을 보았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 또 한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후에 돌아가며 자기들의 가슴뼈가 부러질 정도로 쳤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매장까지 끝난 나사로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살리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그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히 사시는 부활이니 대문자 부활이라고 한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으니 소문자 부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소문자 부활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그것을 고자질거리로만 삼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고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개바에게와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습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않았는데도 태어난 사람과 같은 저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 그 당시의 다락방은 오늘날의 거실과 안방을 합한 개념입니다.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등 120명 정도의 사람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500여 명 가운데 나머지 380여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은 다락방이 좁아서 밖에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 중에는 주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380명에 속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다 하여도 이내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대열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와 바라본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 해석 태도와 해석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과 돌아가는 무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보았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바라본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이 그리고 보라라는 의미의 카이 이두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 목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내린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애굽까지 피난 가면서 아기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때 혼자서 그들의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의 경중을 따라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만 모세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생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기원된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원에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등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종교까지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에다 장차관, 판검사, 그리고 교회들 모임의 대표인 노회장까지 겸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이스라엘에서 상류 중에도 상류에 속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계층에 속한 인물이었음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선하다는 좋은 인품을 가지다, 존경할 만하다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최상류층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율법이나 규례 등을 지키는데 흠잡을 데가 없다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5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략을 꾸미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기로 결의하였을 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찬성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신도 두다입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아니한 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씨가 없었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는 성씨를 쓰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성씨는 대부분 가족의 직업이나 출신지를 따라서 붙여지곤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빈치 씨에서 온 레오나르도입니다.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기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데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자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과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거대 정당에서 중요 사항을 두고 당론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반대하는 쪽에 자신의 표를 던졌을 때 그 의원은 그 정당에서 비난당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론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려면 다음에 의원이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포기를 해야 결심할 수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부분을 마태복음 27장 57절과 5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신분적으로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에 속했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킬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세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대세 중에서도 대세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국사범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엮였다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해질 수 있었기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은 한때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즉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보니까 이전에 알았던 것,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전부 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해라는 글자 앞에 한 글자 더 넣어서 손해, 방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이 자신의 인생에 이익인 줄 알았고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손해인 것을 알았고 방해거리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 반대의 사람에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쥐고 있는 것,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자신을 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고 더 큰 사람에게 우러 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뵙고 나니 이전에 알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예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늘의 문자적인 뜻이 물고기 비늘입니다. 만약 물고기 비늘을 렌즈로 삼아 만든 안경을 쓴다면 세상이 얼마나 흐리게 보이겠습니까? 자신은 아무리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눈뜸이 있고 나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53, 5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셉이 좌절과 절망, 비탄과 슬픔의 상징인 시체를 요구했던 것은 그가 의사였기에 해부 실습용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가 장의사라 관련 사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대부분 가족 묘라 무덤으로 쓸 묘지를 구입하면 대를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무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이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무덤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둔 새 무덤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례를 거의 화장하지만 대부분 과거에는 매장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을 위한 묘지를 사놓았다고 하면 그곳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도 그것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빈민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했기에 안식일을 어길 수 없어서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은 그가 지킨 최후의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이 내어놓은 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현장과 서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 후세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다윗이 황궁하게 되었고 그것은 다윗의 시대가 다시 열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2500년 전 다니엘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나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볼모가 되어 잡혀갔고 거기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삶을 살았고 6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믿음과 삶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한때 그것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던 무덤을 내어놓으므로 그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진원지이자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진리와 생명의 눈을 뜨고서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 정문에 붙인 95개 조항으로 된 대자보는 교회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개신교의 출발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문을 닫고 근대시대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를 새롭게 하는 서막이 됩니다. 혹 그런 삶에 무관심했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면 참회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의 사람도 바르게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자신을 위한 새 무덤을 준비할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과시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새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있거나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려놓은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서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반란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도 후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인 것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 번째 다윗의 시대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 것은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서막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대학 정문에 붙인 대자보는 개신교의 출발을 알리고 근대 시대가 열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의 역사를 알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창을 통해 우리가 선 그리스도의 도를 먼저 걸은 신앙 선조들 발자취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과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깨닫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도 이들이 걸어간 길 뒤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 대서사시에 서막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소망과 결단을 담아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해 위대한 역사의 주변인으로 사는 이들에게 닿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서막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